갖고 이쪽 보내는데 손을 위로 여기 등 뒤로 와 이게 목 뒤로 와서 손을 연결해 잡을 거예요. 손목을 캐치해서 이렇게 잡아서 당길 거예요. 공간 없게 당겨보시면 돼요. 아시죠? 이쪽으로 가셔서 등 뒤로 등 뒤로 목 뒤로 이렇게 가셔서 손목을 좀 캐치할 거예요. 당겨서 공간 없게 딱 당겨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쪽 허벅지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쪽 허벅지를 이 팔짱을 딱 끌어안는 거예요. 지금 손이 이때 안 들어가. 손등을 먼저 넣어놔요. 왼발 짚고 오른발을 겨드랑이 쪽으로 쳐올리면서 내 머리가 이 허벅지 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이 다리를 끌어안을 거예요. 끌어안고 나서 이 머리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빠지면 안 돼. 머리를 딱 캐치해서 잡아놔야죠. 잡아놓으시면 머리가 안 빠지게. 그 다음 양쪽 다리를 저쪽으로 밀어요. 이렇게 쭉 밀어. 밀고 나서 양쪽 다리가 다시 겨드랑이 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왼발을 크게 흔들어야 돼요. 크게. 오른발은 좀 작게 흔들 거예요.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아. 그런데 왼발은 크게 흔들어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와. 체중이. 그런데 무거워. 나보다 무거운 사람은 계속 흔들어. 점점 나한테 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흔들기만 해. 이렇게 와 계속 흔들면 오는 순간 체중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순간 오른발로 가슴을 찰 거야. 이렇게 찰 거야. 차는데 왼발 지금 여기 있으면 깔려요. 등에 깔려. 등에 깔려서 이렇게 돼. 이 다리를 찼다가 엉덩이 상대방 엉덩이 쪽으로 내려 이렇게 내리고 밀어주면 안 깔리고 일어날 수 있어. 마운트까지 올라가. 내 가슴을 상대방이 여기 삼두박근에 눌러놔요. 눌러놓으면 체압이 많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눌러놓으시면 체압이 많이 되고 이제 블루벨트부터 리스트랩도 주먹도 손목 꺾을 수 있어요. 탁 꺾을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여기 뒤통수 이렇게 대서 손목 걸어잡아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 여기 그립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거시는 게 엄지손가락 붙여서 거시는 게 더 힘이 더 좋아요. 이렇게. 이 힘이 더 좋아요. 이렇게. 바짝 당겨. 머리가 안 빠지게. 이거 열면 머리가 쏙 빠져서 다시 리셋돼. 리셋. 머리가 안 빠지게 딱 당겨놔. 이렇게 매달려 여기. 매달려. 발 짚고 오른발 안 받듯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리를 저쪽으로 다시 뻗었다가 흔들어.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여기 다리가 엉덩이 밑으로 빠져야 돼. 빨자마자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발로 밀어주면서 몸으로 밀어주면서 일어나. 그래서 무릎 꿇어. 그다음 손 베이스. 그다음 삼두박근을 가슴으로 눌러주시면 돼요.